보검 스님의 금강경 영어 강의 6강. 뭐 사실 참 금강경이란 경도 어렵지만은 또 이 금강경은 이제 한문으로 또 되어 있고 그것도 한문으로 해석하기도 사실 어렵죠. 이것을 또 영어를 가지고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역량은 부족합니다만은 저도 또 한문을 다 절에서 배웠고 또 이제 영어도 뭐 영국 가서 다 배우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실력이지만은 이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회수에 그렇게 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 명 정도가 이제 시청을 하는데 이제 고정적으로 그 단골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강 정신 희유분이라 분은 이제 양나라 소명태자가 붙였다고 그랬죠. 챕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말세란 말은 없는데 정신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그러니까 말세의 바른 믿음은 참 희유하다. 챕터 6 Right Face In the end of the world is rare. 이제 이 말이고 갈수록 이제 부처님 말씀이 자꾸 이제 희유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보리가 100% 하사대 세존아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언설장구 하사옵고 생실신부이까.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 이제 그러니까 수부띠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하는 것이죠. 여쭙는 거죠. 백불은. 이건 아렐백이 아렐백. 흰백이 아니고 여기서는 뭔가 영어로 말하면 어드레스. 부처님께 이제 여쭙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뭐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백자는 흰백으로 새기면 안 되고 아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부띠 address the Buddha saying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다 애를 표하고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saying 바가완, 바가완 will there be sentient beings? sentient being이라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 sentient being who are able to hear these words? These words 이 말씀을 듣고 giving rise to true belief. 실다운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불은 부처님이죠. 고수보리 하사대 막작 시설하라. 열의 메루 후 500세에 유직의 수복자가 어차장구에 능생신심하야 위차 위실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말이야 열애가 간지 500년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은 말과 글귀를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제 수부띠가 아이고 지금 부처님 이런 말씀하신 게 뭐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더 부다 톨드 Told to 수부띠. 수부띠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Do not speak that way. Do not speak that way.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After the extinction of the Tathagata. Tathagata. Tathagata 열애가 뭐 멸한 후에도 in the next 500 years, 앞으로 한 500년 후. There will be those who maintain the precept and cultivate merit. Who will be able to hear these words and give rise to a mind of belief? 내가 죽고 500년 후에도 이 계를 받아 지니고 내가 이 한 말과 글귀를 신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원 전후에 계속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하시고 열반한 이후에도 그 상자부 불교 계속 부파 불교란 것이 이제 계속 그 일어나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각 부파 간에 약간의 이제 견해 차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불교가 계속 흥하고 또 대승불교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동아시아, 중국까지 이제 전해졌거든요. 당지 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에 이종 성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종제 성근하야 문시 장구하고 내지 일념생 정신전이라. 마땅히 알라. 당지야, 당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이 거룩한 믿음을 내느니라 그랬거든요. Such beings have not just planted good roots. 성근을 good roots라고 그래요. 성근. good roots. with one Buddha, or with two Buddhas, with three, four, or five Buddhas. They have already planted good roots. 성근을 심었다면, the majority is millions of Buddhas. To be able to hear these words and give rise to even a single thought of clean and clear belief.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 실견 하노니 시제 중생이 득여시 무량 복덕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부띠. 더 타다가타 in each case. each case knows this. 실지실견. 실지실견이라는 것은 실지실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in each case know this, knows this. 실지가 되겠죠, 이게.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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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in each case perceives this 실견. 이게 실견이 되겠다. 실견. And these sentient beings 시제 중생이 시제 중생 이 sentient beings랑 these sentient beings를 시제 중생 시제 중생 중생이 그래서 이와 같이 attain immeasurable merit 득여시 무량 복덕을 immeasurable merit를 이제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고 왜 그러냐? 하이고 시제 중생이 무부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며 무법상 하며 영무비법상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들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생들은 다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라. 이제 다시 또 이게 이제 돌아와서 그 상에 대해서 이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why? This is because these beings are holding no further notions of self. 여기서 상을 노션이라고 그랬죠. 노션. 노션. 여기서 상은 생각이에요. 생각. 노션. 영어로 노션이라는 어떤 생각, 뭐 이념, 아이디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notion of self거든. notions of self. 인상이란 게 뭐냐면은 notion. notions of a self. self.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건 뭐
나 어떤 개포곰 개인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어떤 셀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상이라고 그래. 아상.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모아사상 아닙니까? 모아사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notions of a person. 그 인상. 어떤 인상이라는 건 뭐 인간이라는 거. 남이라는 생각. 이걸 이제 person이라고, person. 그 다음에 notions of a being. 어떤 존재. 중생이라는 생각. 또 notions of a life. life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어떤 목숨이 있는 또 오래 산다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없으며, 없으며, they are holding no notions of dharmas and no notions of non-dharmas. 그러니까 여기서 무법상하며, 무법상, 무법상이 no notions of dharma예요, dharmas예요. 모든 그 어떤 그 진리, dharma, dharmas. 그 다음에 영무비법상이 no notions of non-dharmas. non-dharma라는 거는 이제 비법을 얘기하는 거고 비법하고 무법. 무법이란 게 이제 뭡니까? 여기 나오죠? 무법. no notions of dharma.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가져야 된다는 얘기, 이런 생각을 말하자면 거기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거기 집착하면 안 된다. 하이고, 하이고, 시제 중생이 약심 치상하면 즉이 차가 인 중생 수자니 약치 법상이라도 즉착 아인 중생 수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어떤 노션, 노션을 취하면, 생각을 취하면, 곧 나라는 생각. 노션 서버 셀프라고 그랬죠? 노션 서버 셀프. 또 남이라는 생각. 노션 서버 퍼슨이라고 그랬죠? 중생이라는 생각. 노션 서버 비잉이라고 그랬지? 비잉. 존재, 비잉. 또 오래 산다는 거. 노션 서버 라이프.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니 만약 법의상을 취해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법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Why? 영어로 이제 얘기한다면 The minds of sentient beings grasps after appearance. Then this is attachment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If they grasp after notions of dharmas, then this is suddenly attachment to a self, a person, a being, and a life. Why? 왜 그러냐? When one grasps at the non-dharmas, then that is immediate attachment to a self. 이 attachment라는 것을 이제 많이 씁니다. 어디에 집착하다, attachment. attachment to a self 그러면 아상에 집착, 아상, 나, 나라는 상. 또 a person,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데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시고로 그러므로 시고로 불응치법이며 불응치비법이니라.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지도 말 것이니 therefore you should neither 여기서 neither no라는 게 나왔죠. neither 뭐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네. neither no. grasp이라는 건 이제 집착하다, 지다. 담마 또 nor should you grasp at non-dharma. 법에도 바른 진리를 지키도 말고 그릇된 법을 지키도 말 것이니 이런 말씀이고 이시의고로 열애가 상설호대 여등 비구가
지하설법을 여 버류잔이라. 버류. 버류란 거는 뗏목을 얘기하는. 법상 응사하던 하황비법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는 말이야. 산스크리트는 이제 빅수라고 그래요. 빅수. 빅수는 내가 말한 바 법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아라 하였으니 진리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리뗀 법이라. 여기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진리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리뗀 법이래. 사법을 어떻게 그걸 진실한 것이라고 해서 있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설법하신 것이 뗏목과 같은 줄을 알아라. 지월이란 말이지, 지월. 저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거든. 불교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이걸 영어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regarding this principle, regarding 의고가 principle예요. principle. 의 나오죠. 어떤 불교의 교의 할 때 principle. 이 principle, regarding this principle. 그 지금 이 그 교의를 지금 얘기를 해본다면은 더 타타가타 frequently says. 타타가타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frequently says. 말씀하시기를. You 빅수, 너희들 빅수들아, should know, should know that year 알아라 이 말이야. 달마, I speak is like a rabbit. 내가 뗏목처럼 얘기한 그 법을 알아라. 법이, 내가 말한 그 법은 뗏목과 같은 것이다 말이야. 내가 비유해서, 뗏목이라는 게 뭡니까? 도피한, 저쪽 언덕으로 가기 위한 뗏목이거든요. 불교라는 것은 이제 저쪽 도피안,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도피안, 피하는 세계로 저 언덕. 여기서 저 언덕이라는 것은 열반의 세계를 말해. 열반의 세계, 번뇌망상이 없는 아주 이상 세계. 그것을 열반의 세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쪽 피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중생계는 차안이고 저쪽에 번뇌망상이 없는 그 이상 세계가 이제 피안이거든요.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라미타, 도피안. 저쪽에 이르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하지 않아요. 뗏목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뗏목이다 이거예요. 뗏목. 그러니까 진리도 하다못해 뭐 진리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랴. 그리고 여기 나오죠. 법상 응사하든 법도 예? 마땅히 놓아버려야 하거늘 말이야. 하황비법과 법 아닌 것을 그 붙들고 있으면 되겠냐. 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의미가 이제 심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다못해 법 비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역시 보살행을 이제 실천하고 닦아서 그렇게 이제 계속 정진하라 이런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A song to open the scriptures, the highest subtle deep and deep Buddha Dharma. It's hard to meet Buddha Dharma for a million years. Now that I see, hear and receive, why wanna I want to know all the true meaning of the Buddha.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뭐 영국, 유럽, 영어권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강좌를 한다든지 하면은 끝나고는 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Save all sentient beings. Save all sentient beings. 센션 빙스가 이제 중생이죠. 중생. 센션 빙스, 존재. 빙스. 올, 이걸 올 리빙 빙스라 해도 돼요. 올 리빙 빙스. 살아있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 Save all sentient beings, get enlightenment 그러거든요.
in ligh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save라는 건 이제 구제한다 이 말입니까? 구제. 그러니까 save all sentient beings 하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save하고 get enlightenment. 성불하. 우리 끝나면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성불하세요. 이게 get enlightenment예요. 성불하세요 할 때 get enlightenment. 이게 이제 사실은 let's get 이게 이제 let's get 이 빠진 게 let's 우리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Let's save. Let's라는 게 뭐 let us죠. Let us 뭐뭐 하자. 우리가 뭐뭐 합시다 할 때. 그러니까 save 그 줄여버리고 save all sentient beings get enlightenment. 뭐 이렇게 법회하고 강의 끝나고 할 때는 우리 중생 제도하고 성불합시다 이렇게 하고 항상 끝내거든요. 막연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okay now finished this chapter. So see you next time. 뭐 see you 이렇게 이제 하고서 전부 이제 그 일어나 가지고 say 뭐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cture 뭐 이제 거기 사람이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가. 그럼 다 함께 이제 save all sentient beings get enlightenment 하고 이렇게 바우 하는 게 바우. 절을 바우라고 그러거든. 서양 사람 원래 절 잘 안 하잖아요. 하이 뭐 헤이 하고 뭐 see you 뭐 이러고 끝나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동양의 예절 문화가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꼭 끝나면은 합장하고 합장하고서 끝날 때 save all sentient beings get enlightenment 하고 이거 딱 하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불교를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 전파, 포교, 선교라 해도 돼요. 선교, 불교를 표현은 선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